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을요, 2210원에 매수하셨다. 자, 매수 시점도 알려주시면 더 좋아요. 자, 다음부터는 매수 시점, 단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본다면 어제 매수했다. 자, 어저께 물론 올라갔어요. 근데 어저께 시장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어저께 시장 한번 볼게요. 박살이 났습니다. 첫 번째, 시장을 개무시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개무시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기관 외국인 핵폭탄급으로 매도 때리는데 어제 사들어가는 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 첫 번째 배제를 하는 게 첫 번째 좋은 게 그게 기본이에요. 일단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제법 강하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 말씀은 추가로 강하게 상승하기에 과연 얼마만큼 더 추가로 상승을 할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연결해서 닥터K가 강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딱 보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완성 이후에 매수 금지란 방송이 있죠. 자, 엘리어트 파동 딴 거 다 각설하고요. 지금 현재 대략 한번 봅시다. 큰 파동만요. 하나, 둘, 중간에 파동 다 생략합니다. 대략 봐도 파동이 완성됐어. 여기 안에 벌써 자잘한 파동들 다 있죠. 그죠? 1, 2, 3, 4, 5. 그 다음 어떻게 된다? A, B, C로 갈 수 있다가 엘리어트 파동 아닙니까? 파동이 완성이 많이 됐어요. 파동이 완성이 많이 됐을 때는 어중간한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지 마라 라는 게 닥터K의 팁이거든요. 왜? 내가 칼손절 여기 딱 깨질 때 칼손절할 자신 있으면요 해도 돼요. 어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 20일 올라타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한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닌데요. 단기 트레이딩에 의하면요. 그거 안 된다면요. 박살날 때 하고 가만 들고 있으면요. 그냥 끝장나는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질문 주신 맹구님은 해외 선물도 하시는 걸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도 된다 싶으니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인정. 그죠? 그러면 추후 상황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박스권 유지 중입니다. 박스권. 그죠? 딱 보면 박스권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인지했을 테고 여기 올라타니까 들이댄 거거든요. 20일 올라타네. 시장이 개판인데도 오히려 서희건설은 올라가네. 언제적 2200원. 아침에 2200원. 그러면 조금 어떨까 몰라요. 아침에 2200원이다. 오후에 2200원이다. 아침에 2200원이다. 1번. 아니다. 2번. 아침에 2200원이면 빵 가는 거 이걸 놓쳐서 또 한 번 잘못한 거고요. 갔다가 시장도 안 좋은데 처지면요. 차익 실은 했어야 되고 오후에 2200원이면 시장 별론데 좀 들이댄 건 조금 부담이다. 2번이네요. 일단 그래도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 추가로 꼬꾸라지는 이런 데서 사지 않았고 올라탔고 다시 우상향 어느 정도 분봉해서 만들어주고 적당한 눌림목 구간이다.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탄다 싶으니까 매수했네요.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라탔고 다져주고 이런 부위나 뭐 이런 부위에 샀다면 그죠? 일단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것 같으니까 일단 가능. 그죠? 됐고요. 그러면 분봉 여기서 딱 말씀드리면 뭐 다 이해하겠네요. 여기 딱 깨지면 그죠? 비중 축소입니다. 2160원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2000 본인 가격대 위에서 올라탈 때 2260원, 2270원 여기 라인은 윗골이 열라 달고 앞에 가서 계속 튕겨 내려왔던 자리입니다. 오늘도 튕겨 내려왔네. 어제도. 그러면
여기 갔다 또 튕기 내려온다 싶으면 잽싸게 차익 실현. 그리고 단기 매매 가능한 것 같으니까 내려올 때이 종목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매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가능. 그때 밑으로 깨지면 손절.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여기 고점을 뛰어넘는 시도가 나오면 나 더 가겠소니까 더 홀딩. You got it? 아시겠죠? 야, 진짜 자세하다. 진짜 자세하다. 그죠? 채팅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종목에서 한번 이어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상승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상승 추세를 확인한 다음 매수하는 게 나은가, 상승 추세를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계속 앞전 방송에서 강조했죠. 돌아설 걸 미리 기다리고 미리 기다리고 매수했다가는요, 이렇게 미리, 야, 이 돌아서지 않을까? 딱 여기가 딱 확연하게 얘가 나오네. 자, 이런 구간에서, 야, 이제 어느 정도 하방 딱 구축해놨어. 아, 여기에서 적당히 사 들어가야지. 적당히 사 들어가야지. 라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빵 올라가면 대박이죠. 근데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면 완전 낭패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구간에서 관심 딱 가지고 있다가 올라탔어. 눌려줬어. 이때도 만약에 못했다. 근데 쳐졌는데, 야, 지금은 아니야.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해야지. 올라탔어요. 확인했어요. 이런 부위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얘들을 보면요, 그래요. 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가격보다는요, 조금 더 줄 줄 몰라요. 더 줍니다. 그러나,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던 게 해소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턴 어라운드라 그러죠. 이 턴 어라운드 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훨씬 잘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 예이야. 여기에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실패하는 것보다요. 올라탄 게 확률이 훨씬 추가 상승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시겠죠? 그 질문에도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미리 들어가가지고요. 시간 와, 엄청 끄는 것보다 올라타고 난 다음에 가격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이록 코리아. 아마 단기 매매도 될 듯 하니까, 야, 오늘은 그죠? 복비에 한 100배 이상의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한마디 해주면 알아들을 트레이딩 경험이 좀 있는 분 같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조금 밑에 가격에서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상향한 종목 평생 못 잡아요. 우상향한 종목. 그리고 뭐 이런 단타 매매는 죽었다 깨놔도 안 되겠죠. 왜? 이거 그냥 만 원이라 봅시다. 내가 6만 4천 원 할 때 봤는데 이거 지금 7만 4천 원, 5천 원 해. 와, 나 이거 못 사겠어 하면 여기 추가로 더 오히려 추가로 더 상승한 이거 못 먹어낸다고요. 그런데 나는 딜러다 생각하면 돼요. 딜러. 내가 7만 5천 원에 사서 아, 이전에 얼마였든 그렇다고 이 완전 꼭대기 사라는 말은 아니다는 거 아시죠? 이거 봐요. 왜 상승 쪽으로 어저께 베팅해서 수익이 났느냐. 일봉이 우상향으로 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7만 5천원 사서 7만 6천원에 팔아먹겠다. 이 개념만 가지면 되는데 조금 그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싸게 사서 저기 비싼데 팔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면 추세 좋게 가는 거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하이로 코리아는 장기로 들고 간 종목이다. 하이로 코리아는 조선 관련 종목 맞죠? 아마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몰라요.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 내용 적어줘요. 그러면 저도 공부도 되죠. 자, 하이로 코리아는, 중장기로 들고 간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18,000원이다. 18,000원인데 지금 추세가 좀 깨졌어요. 그죠? 배관. 오케이. 자,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매수 단가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000원 깨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7,000원 깨면요, 밑으로 추가 하락이 더 가능성 높아요. 자, 오늘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오늘 아까 방송에서 좀 가볍게 언급했는데, 자, 오늘 1대1 레슨 한번 해봅시다. 맹구님. 지금은 추세가 무슨 추세입니까? 빨리빨리 남겨봐요. 그러면 더 많은 거 알려드립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다 알려드릴게. 자, 초강세 보이던 추세가 무너지면서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도 꺾을 수 있어요. 하락세기. 그죠?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또 추세와 패턴. 야, 강의 알차다. 그죠? 강의 알차죠? 야,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호응만 좋게 반응 좋게 해줘봐요. 뭐 하루 종일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못합니다만.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지 못하고 고점 내려오고 여기 60일도 깨진 60일이 단기적으로는 20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60일은 거의 목숨선과 비슷해요. 생명선. 추세가 무너지면 60일이 깨지거든요. 여기 딱 깨지면서 끝. 아,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끝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자, 넥라인.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되도록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추세 좋게 가던 이 60일이 무너지면요. 넥이니까 모가지가 따입니다. 모가지가 따이면 어떻게 된다? 피가 철철철철 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넥라인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딱 그냥 보자마자 본인 단가 돌파하는 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일단 별로인 상황 그렇고요. 자, 여기 지지권입니다. 여기 지지권. 과연 17,000원, 17,000원을 이탈하면 좋지 않아요. 16,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요. 추세의 지지와 저항에 의하면요. 자, 요렇게 하락하던 추세. 와, 이거는 진짜 원포인트 레슨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 주식의 기술적 분석에 완전 총망라를 다 이야기하다시피 하네. 짧은 시간에. 여기 하락하는 추세를 딱 이렇게 그래 돌려냈죠. 그럼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이 추세에서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저점 있죠. 17,000원은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럼 17,000원 깨면요? 안 됩니다. 깨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16,000원권은 지지하겠습니다만 올라탈 때 이제 이 지지하던 돌파로 인해서 지지됐던 이 추세선은 또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17,000원은 또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점 17,000원 잘 지키는지 여부 챙겨보시고요. 내 단가 18,000원에 가서 한 번에 못 넘어갈 겁니다. 튕겨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할때 조정 적당히 보내면서 시간 적당히 보내고 시간 조정 이후에 강하게 돌파해야만 한 19,0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 강도에 따라서 19,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와우, 너무 자세해. 야. 자, 그래서 어저께 중요하다라고 말씀 자꾸 드렸던 겁니다. 뭐가 시장이, 그죠? 물고 물고 넘어갑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60일을 이렇게 간드랑간드랑 위태롭게 쫙 이렇게, 그죠? 겨우 지지하다가 위엔 어떻게 됐습니까? 20일감 튕겨내려고 20일감 튕겨내려고 워낙 좁아서 잘안 보이죠? 근데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잘 보여요. 20일에 지지하다가
퍽 무너지니까 20일 돌파하는 듯 해도 못 넘어가고, 돌파하는 듯 해도 못 넘어가고, 20일에 저항을 받죠.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뛰어넘기를 기대합니다 했던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저항을 뛰어넘으면요,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왔습니다. 오히려 60일 깨버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케빈님이 뭐 질문도 댓글로 해놨던데요. 자, 12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 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어저께 미국 시장, 그죠? 장중에 우리 봤던 정도 폭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자, 미국 선물로 보면 확실하게 더 확연하게 나와요. 자, 장중에 몇입니까? 우리 장중에. 자, 여기. 그죠?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봤습니다. 마무리가 여기 대략 여기 인근이거든요. 빠지는 거 봤어요.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그냥 적당한 위치 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중에 본 위치보다 조금 위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린다? 선반영됐다 이겁니다. 어저께 미국이 본장이 빠져서 시작했다고, 아 월요일 또 빠지겠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이겁니다. 그죠? 자, 어저께 장중에 우리 보던 부분 대략 여기 부위인데 나스닥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어저께 강하게 빠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장 흔들렸다면 나스닥 선물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조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와우, 진짜 시장 판단과 추세, 지지와 저항, 매수 포인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수급, 확실하게 오늘 방송도 진짜 좋네요. 그죠? 반드시 나중에 돌려 보십시오. 자, 하이로 코리아까지 말씀드렸고, 여우레기. 자, 그리고 아까 레기가 보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아, 형 있네. 오래간만. 요새 바쁜 모양이지, 레기. 대략 저번에 들은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다음. 16,000으로 가면 추매에서 평단 내리고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까요? 방법 중 하나. 16,000원까지는 너무 안 되고요. 16,000원 말고 17,000원에서 승부 봐야 됩니다. 야.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싸게 사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니다 이거죠. 왜? 왜 안 좋습니까? 빨리 남겨봐요, 본인이. 아까 다 이야기했어. 여기 16,000원에 사면 좋을 것 같죠? 17,000원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왠지 빨리 남겨봐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추세는 벌써 무너졌고, 대략 아시는 것 같아. 여기 지지권인데, 여기 17,000원 지지권인데, 여기서 양봉 딱 서죠? 싫어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중 안 크면요. 비중 안 크면 3만큼 싫어요. 그럼 단가 딱 낮아지죠? 17,000원과 18,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7,500원 단가죠. 단가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럼 딱 반등하면 수익 딱 챙기고 18,000원권에서 딱 챙기고 나오면 딱 플러스 나고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실전 경험이 많은 것 같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너뜨리죠? 사면 단가는 좀 더 낮아질지 몰라도 여기가 자꾸 저항받고 튕겨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 이런데 강력한 저항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고 추가 상승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그죠? 일로 쳐져버리죠. 그럼 비중 줄이는 게 낫다. 그거까지 말씀드립니다. 수급 한번 보고 이 종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슈퍼챗 많은 쏘고 지금 한 500만원짜리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조선주가
먼저 조정받고 다시 돌아가는 먼저 조정받고 다시 돌아가는 시점. 그죠?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반등 나올 가능성 있어요.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DBI텍. 와, 아직까지 한참 남았어. 종목 상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DBI텍은 65,000원. 자, 65,000원은 조금 어중간한 자리다. 자, DBI텍 반도체 소부장 쪽에 뭐 최강자에 속하죠. DB 하이텍과 한미 반도체 정도에 저는 관심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좀더 좋게 보거든요. 추세 끝내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DB 하이텍을 좀 높아요. 좀 높습니다. 어머나, 맹구님이 만원 더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그러면 나머지 핵심 필살기 더 풀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인 거 알고 계시죠? 기브 앤 테이크 좋습니다. 자, DB 하이텍도 매수 포인트가 어디쯤이 베스트 포인트인가 하면요,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들. 이 손절했거든요. 어디더라? 여긴가 올라탔을 때 샀다가 이렇게 깨지길래 손절했던데 결국 올라옵니다.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 조금 끌고 가면 올라오는 종목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 업종 대표주 1, 2등 아니면 안 하고요. 딱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들이대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DB 하이텍도 가만 들고 있었으면 수익입니다만 그런 거 후회 따위 하지 않아요. 손절한 거 후회하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음에 박살납니다.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추세 돌려낸 게 여기입니다. 여기 정도가 최적의 포인트고, 여기서 못 샀다면 올라타고 20일 지지권.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인데, 좀 높은 데 샀어요. 그죠? 여기 맨 마지막 구간에서는 여기입니다. 근데 좀 높게 샀죠? 그러니까 지금 처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간단해요. 자, 비중 얼마 없다. 여기 내려오면요. 매수입니다, 매수. 리바운드 한번 넣을 겁니다. 그럼 평단 낮아지죠? 이건 20일 인근에서 그냥 매도해버려요. 한 방에 못 넘어갈 겁니다. 욕심 버리고. 자, 트레이딩의 철칙. 내가 수익 잘 나고 있을 때는요, 쭉쭉쭉쭉쭉쭉 끌고 가는 거. No problem. 근데 딱 여기에서 반등 이렇게 할걸 기대했는데 한번 무너졌죠? 다시 올라올 때는요, 장역할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된 매수 포인트에서 했다면요. 이런 포인트가 제대로 된 포인트인데 깨지죠? 깨졌죠? 20일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들고 쭉쭉 들고 가야지 하다가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먹은 거 토할 수도 있고 시간만 끕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지지권 60일 선 아닙니까? 지지권이에요. 여기 한번 지지할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내려왔죠. 리바운드 나올 거라고요. 그거 노리고 딱 매수했다가 단가 낮아지니까 적당히 올라오면 딱 청산. 그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여기 또 깨고 내려가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 비중 축소입니다. 실패! 이러면서 비중 축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계속 이슈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스권 하단 지지니까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거 반복 가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음. 대한전선. 자, 장기 다 좋은데 장기라도 중간중간에 케어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제가 강조해드릴게요. 강조할게요. 장기라고 매도 시그널 나오고 하는 걸 아예 그냥 패스하고 아무 손을 안 대는 게 장기가 아니에요. 잘갈때 쭉쭉 들고 가는 거 좋아요. 조금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가 장기지. 이런 거 그냥 가만 냅두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피뢰침, 장대 한번 깨지고 하는 이런 거 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거 가만 냅두고 그냥 내 장기 투자하니까 냅둔다. 그건 장기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기라고 이거 뭐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그건 장기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방치. 그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2,600원. 자, 이것도 뭐 최근에 샀습니까? 요우, 주액원. 자, 맹구님이 어제 샀어요. 맹구님이 그러니까 내 눈앞에 약간 어렴풋하던 게 오늘 방송 짚어 딱딱딱 짚어주는 걸 딱 보니까 아 그렇네. 야 내가 잘 못 봤던 거 내가 잘 캐치 못했던 거 아 맞네. 아 나는 지지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난 지지 여기 지지권이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난 샀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강한 추세들이 좀 무너졌네. 20일도 확 무너졌고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박살나는 걸 아 산다는 것은 물론 단기 반등 정도 60일에 지지권에서 반등 정도 노리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게 뭐 끝내주기 이렇게 갈 가능성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일단 그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게 원포인트 레슨 아닙니까? 그죠? 원포인트 딱 하나만 이야기해주면 알아들어.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 이상이 된 사람들. 골프. 저 솔직히 라운딩도 안 나가봤습니다만, 그죠? 하다가 때려쳤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더 재밌는 거는, 약간 어길로 가는데, 한타 칠 때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배우다가. 자. 일단은 살 만한 자리는 맞긴 한데, 뭐,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이렇게 크게 흔들리죠? 리바운드는 한번 나올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저항으로 작용하고 이 벌써 추세가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잘 감은 다행인데 그죠?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죠? 그러면 2950원 저기를 목표치를 하되 20일 여기를 먼저 돌파해야 돼요. 20일 가야 비실비실하죠. 이거 그냥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는 완전 아 그죠? 개별주 성향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인 말씀만 드리자면요. 20일을 강하게 뚫으면 3,000원권까지 노려보고요. 3,000원권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 확 무너졌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면 3,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 깨지죠. 이거는 바로 비중 축소입니다. 여기 그죠? 하락한 것은 날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매수 단가 밑으로 여기 60일선 깨면요. 바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종목이 뭐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그렇게 가고 있네. 여기서 딱 그랬습니다. 아, 나 힘들어졌어 라고 주가가 이야기한다고 빠지잖아요. 닥터케이는 여기 밑에 한 번 더 푹 하고 빠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생각 없어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점에 덜렁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샀으면요. 30% 깨졌는데 그래도 반등한다고 안 팔았죠. 이제 얼마 깨집니까? 그죠? 조금 더 깨지긴 조금 더 깨졌네. 그게 끝이 아니고 더 빠지면요. 그죠? 반토막 나는 것도 우습거든요.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강원랜드 이런 건 어떠느냐? 여기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한전은 큰 맥락에서 전기세 인상이 실패해 버렸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잘 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큰 맥락에서. 왜? 전기세 인상 이렇게 돼야 수익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여기서 딱 변곡이네요. 밑으로 처지면 별론 거고요. 올라타면 추세 유지하면서 그래도 적당히 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강원랜드. 강원랜드 추세 깨졌기 때문에 가봤자 60일에 저항받을 거고, 이렇게 추세 유지 중에 관심 가지고 추세 깨지면 관심에서 배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엑서스 봐요. 저번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엑세스가. 엑세스 바이오. 자, 주연님은 한 번도 안 팔고 그대로 돌고 있다. 아니면 전고점 인근에서 한번 팔아먹고 이렇게 깨질 때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다. 남겨봐요. 자, 전고점 인근에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다는 잘 헹구고 안 팔고 중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 있다는 못했다 라고 벌써 답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강의할 때 여기서 깨지니까 일부 차익실현 했어야 되고 올라타면 목표치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올라탔고 다시 오일선 무너지는데 일단 답부터 봅시다. 답을 아직 안 남겨주시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무너뜨리, 오일선 무너뜨리는 장대 음봉 나올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해야 되고요.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부위니까 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다가 빨리 답해줘요, 그러면. 자, 잘 사서 여기 샀다 아닙니까? 이렇게 벌이도 좋아. 그죠? 2만 원권에 샀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저항권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요. 일부 차익 실현하고요. 다시 사 들어가는 것. 그런 게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그죠? 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들고 있는 모양이네, 그대로. 그럼 다 놓치는 겁니다. 중간에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보다 지지 저항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결론. 추가로 올라타면 35,000원권까지 갈수 있고요. 만약에 처지면 자, 22,000원권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24,000원권 여기는 워낙 지지권이 좀 확보되어 있으니까 뭐 어떨지 몰라도 여기 밑으로 깨지면 초강세 많이 훼손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도 끌수 있어요.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다시 못 들었다 하니까요. 여기서 샀다니 아닙니까? 여기서 상담해 드렸어요. 여기 전고점 라인 정도를 여기 전고점 라인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는 거 보고 여기 음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했다. 1번. 그리고 뭐 이런 부위에서 한번더 차익 실현했던 부분 재매수했다. 1번. Very good.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들고 있다. 2번. 쭉 들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잘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농심의 케이스를 들어드리면 딱 돼요. 농심. 자, 여기서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이거 낙폭 다 피해내고 올라가잖아. 시장 그렇게 개판인데 안 빠져. 왜?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맹구님, 오늘 확실하게 기억해요. 아까 질문했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데서 들이대지 말고요. 이런 데서 이야기 절대 안 해, 거의. 이런 데서 사모아가지고 뭐 올라가는 거 노려볼까라고 하지 마시고, 확인 안 됐잖아요, 추세. 추세 이렇게 딱 돌파해내면 여기부터 사라고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저기 레기가 있네, 사.
사. 찔끔찔끔 먹고 팔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고 와봐. 중장기는 농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갑니다. 그죠? 왜? 추세를 하나 빼고 거의 다 돌려냈기 때문에 이거는 턴 어라운드 할 이유가 있어야만 턴 어라운드 하거든요. 난 몰랐어요. 뭘? 라면값 올릴 줄을. 라면값 올릴 줄 몰랐다고요. 근데 누구나 안다? 기관 외국인 알았나 봅니다. 야, 지금 라면값 아마 조만간 올릴 것 같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삼으면서 돌려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면값 인상 소식 나오니까 10%팍 날라가 버리고 이10% 올라간 게뭐 최근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한 눈치를 이러한 구간에서 이평선 돌려낼 때 이렇게 사 들어가면 여기보다 비싸게 줬을지 몰라도 비싸게 줬을지 몰라도 이렇게 추가로 올라가는 거 취한다 이겁니다. 추가로 올라가는 거. 가만 안 들고 있고 요다 피해내고 또 상승. 그 다음날 바로 5% 날랐거든. 와, 그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추세와 지지와 저항. 주연님은 29,000원에 추가 매수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버렸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줄이고. 좀 줄이고 이런데 다시 추가 매수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여기서 줄이고 다시 추가 매수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송이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당히 흔들리고 중국, 홍콩 흔들리면서 조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 강하게 반드시 반등 해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한번 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